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건가요? 쿵 하고 소리 났는데요.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저는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어허, 지휘부자의 회사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큰 코일을 실은 트럭, 근데가 지금 신호기가 멈췄는데, 그런데, 결박된 코일이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어이구, 뛰어오는 차량들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 코일이 무게가 20톤인데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로프가 결박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충격에 의해서 저게 굴러 떨어진 거죠. 차에 깔렸으면은 아주 끔찍했겠죠. 아이고. 당시 사고 현장을 찍은 영상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굴러 떨어진 코일이라고 합니다. 오, 무슨 두루마리 휴지 풀리듯 풀려버린 20톤짜리 코일이 도로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다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차량이 하루에도 수십 대씩 이곳을 지난다고 하네요. 트럭이 적재물을 실을 땐 보다 안전하게 적재하고 출발 전에 한 번 더 살펴봐야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이번 제보자는 에어컨 설치 기사님이네요. 그날은 제 오른팔과 같은 그런 중요한 걸 잊어버린 김이라고 할까요? 뭘까요? 분명히 제가 작업을 하고 안에 들어왔다가 한 몇 분 사이에 나왔더니 귀신과 같이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났나 해가지고 자, 그날의 미스터리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합니다. 서울시 영등포의 한 골목입니다. 제보자가 작업을 하던 곳인데요. 에어컨 실외기 위에 분명 보셨죠? 전동 드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시는데요. 실외기 쪽으로 슬금슬금 걸어오더니 전동 드릴을 조금 힐끔거리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듯 보이던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오고. 그러더니 조심스레 힐끔대던 전동 드릴 쪽으로 다가가면서 아이고 이건 내 건데.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어갑니다. 그렇게 드릴과 함께 유이 할아버지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 저걸 뭐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러게요. 자세히 보다 보니까 꼭 그걸 눈동 뜨리신 분처럼 그 앞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집에 이렇게 드릴로 뚫을 게 많으셨나요? 아, 마침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제보자는 감쪽같이 사라진 드릴을 찾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없죠. 그냥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정말 귀신이 국갈 노릇 같았어요. 한 1, 20분은 찾아 헤매느라고 배터리 달면은 소용이 없을 텐데 충전기도 없으실 거고 충전기하고 배터리는 저한테 있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욕심이 있으셔서 제가 볼 때는 가져가신 것 같은데 사실 할아버지가 쓰시는 용도보다는 제가 써야 될 용도가 더 많거든요. 제 연장은 꼭 제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도와주세요. 꼭 예.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주십시오.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은 이번 한 번만 또는 혹시나 하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자만과 방심은 금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조상묘에는 별탈이 없으십니까? 지난 추석 이후에 가보지 않았다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국에는 묘지들이 정말 폭탄을 맞은 것처럼 파헤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전북의 한 마을. 자, 묘지가 절반 가까이 깎여 나갔습니다. 둥그런 모양이었을 이 묘지는 가파르게 파여 흙이 다 드러난 상황이었는데요. 처참하게 파헤쳐져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참담하죠, 뭐. 아, 마음적으로 겁나 이게 안타깝죠.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묘지. 이 언뜻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요. 그러나 가까이서 가서 보니 마찬가지로 무덤이 파여 있습니다. 네. 누군가 인위적으로 파기라도 한 듯 안쪽으로 상당히 깊숙하게 파헤쳐져 있는데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건가요? 이게 뭐 관리 행사라고 할까? 개인에서 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럼요. 해마다 그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산속에 있는 것은 거의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네.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고 주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형이나 똑같이 뭐. 지금 산 위쪽에 그 무덤이 파헤쳐진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쪽으로 직접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귀여운가. 자, 이 깊은 산속에 있는 묘들은 상황이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정말 마구잡이로 파헤쳐져 있었는데요. 관리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연고 묘도 아닌 상황. 무덤 여기저기가 움푹움푹 파여있는 모습이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자, 원래 묘가 있던 자리인지 지금으로선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예 봉분이 없어진 자리도 있었는데요.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미역국 우리 아들 하나가 또 죽었거든요. 그 네. 아들 미역국 그래서 그거 굴을 파놨으면 어떻게 한대요.